북한의 설명과 우리 군의 설명이 왜 이렇게 다른가와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히 따져보기로 하고요. 방금 연락 얘기, 남북 간의 소통 얘기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서 주고받는 사이였다. 친서 주고받는 사이인데 왜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 구출하는 노력을 안 했느냐. 처음에는 연락수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서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회가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 신변 보장을 요구를 했으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통 창구가 있다는 걸 은폐했고 소통 창구를 우리 국민을 살리는 데는 전혀 활용을 안 했다. 우리 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의 제1임무, 제1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었느냐. 야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뭐 의혹 제기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기자 확실히 좀 궁금한 부분은 있습니다. 계속 친서가 오고 갔고 연락 소통 창구가 살아있었고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면 살아있었을 때 보고가 됐을 때 왜 북한에게 그 소통 창구를 이용해서 무사히 돌려보내라 라고 연락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또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답답한 문제가 아마도 20일 오후 3시 반에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고 사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과연 우리 군은 뭘 했느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게 지금 가장 논란의 핵심이고 앞으로도 이제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될 사안 같은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25일 날 바로 국정을 통해서 통일전선부가 통지문을 보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국정과 통전부 사이에는 한라인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글쎄 한라인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북한에서 연결만 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청와대 공개한 게 바로 친서입니다. 근데 친서는 분명히 우리가 먼저 보냈습니다. 8일 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보낸 친서가 12일 날 답장이 옵니다. 그럼 과연 그 친서는 어떤 라인으로 간 건지 물론 국정원 통전부 라인이 계속 살아있었던 건지 아닌지 굉장히 의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는 그 친서를 공개한 이유 자체가 북한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도발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을 사살한 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교감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서를 공개했겠지만 반대로 친서가 오갈 정도로 양쪽에 굉장히 어떤 이제 남북 관계가 대적 관계에 좀 더 뭔가 해빙되는 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을 텐데 연락은 되는 사이였다면 6시간 동안 왜 아무런 친서 라인이 가동된 건지 도대체 통신문이 전혀 갈 수 없었던 건지 한 라인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지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유태우 시장님, 이거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게 외교, 예. 정상 간의 이제 소통, 정보기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원래 공개적인 것도 있고 비공개적인 것도 있는데 다 섞여가지고 혼재도 있어요. 쭉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어요. 사실 확인 및 이런 걸 통해서. 그건 이게 UN 라인에 통해가지고, UN군 라인에 통해가지고 있는 거죠. 군사 공개선상의 이제 소통 채널이니까. 근데 북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 통지문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들고 청와대에 가고 갔다고 예. 그렇게 보도가 났죠. 어쨌든 그거는 그 UN군 라인이 아니라 그 통지문은 그리고 주체도 정보 라인인 거죠. 조평통 통해가지고 이렇게 청와대 앞이라고 온 거지만은 그 중간에 우리 이메일 식으로 치자면은 이제 전달은 국정원 해가지고 청와대 앞으로 해가지고 예. 온 거고 그 다음 친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건 아직 모릅니다. 친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주고받았는지는. 근데 이게 다 지금 수면 위에 한꺼번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간에 청와대가 과거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서에 대해서도 내용 공개하지 않았었고, 뭐 예컨대 아베 일본 총리하고의 친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본문을 다 공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친서를 보면은 되게 절절한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아 남북 사이가 좋구나도 되지만은 예컨대 일본하고 우리 대통령하고의 친서도 그런 표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싸우면서 자기들이 친하단 말이냐라고 또 배신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친서라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좀 정겹고 네. 친절하는 건 네, 원래 그렇고 그런 거다. 더 이제 깍듯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인데 지금 이게 보통 원래 공개되는 것과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똑같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지금 통로라든지 이 진, 이 무게를 어떤 걸 무게를 더 실어야 되는지가 딱 헷갈려져 버린 상황이에요. 정리가 제대로 안 되죠. 여전히 혼란스러운 거는 그 친서의 내용, 뭐 내용도 그렇지만 친서와 이 김정은의 사과 표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과거에 있었던 뭐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초지만 과거에 있었던 진해가 얘기하는 정상의 친서를 공개하는데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가 공개하는데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동의가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야, 지금 야당한테 얘기하지 않고 남북 간의 그 친서까지도 공개하자라는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북한 문제 연구하는 김수영 교수님, 박정화 대변인의 어떤 의심이에요? 견해인데,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친서를 공개해도 되느냐라는 의사 타진까지 남북 간에 할 정도였다면, 박 대변인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가정입니다만, 왜 6시간 동안, 구할 수 있었던 골든 타임 때는 그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왜 그 수면 위로 드러났든 수면 아래에 있었든, 어떠한 실오라기 하나라도 우리 정부가 연락을 취해서 사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연락 창구가 동원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시각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순간만은 이제 좋게 생각하자면 나름의 최선의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됐겠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한 사람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최선의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오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왜 빨리 뭐 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잘못한 게 아니었다, 잘못이 없었다 이런 거로만 계속 얘기가 집중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도 너무 방어적으로 잘못이 없다,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의 죽음이 너무 헛되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뭐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남북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유가족에 대한 신경이 너무 없어요. 말해지는 뭐 말의 표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유가족은 다 빼고 지금 모든 걸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뭐가 됐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오판이었다. 이 부분을 좀 청와대와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후에 피살된 분의 이제 친형 유가족의 인터뷰 내용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